개코너 안 하고 있고 똥개들. 자, 중3 미랜 구미중 도송중 사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 파트고요. 오케이, 명사들 먼저 쭉 나옵니다. 제일 먼저 ad, advertisement의 줄임말입니다. 원래 단어를 알아둬야 되겠죠? advertisement. 그러면 advertisement가 있으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advertise가 있을 것 같죠? 얘의 뜻은 광고하다. 동사겠죠? 광고하다. 됐습니까? advertise, advertisement. 그 다음엔 audience가 나옵니다. audience, 청중이란 뜻인데요. audience란 단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녀석들, audience나 family나 뭐 army 뭐 class 이런 단어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얘들을 보고 집합명사라 합니다. 그러니까 audience, family, army, class. army가 뭐예요? army 육군, 군대 뭐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럼 얘들 보고 집합명사라고 한다는 내용은 얘들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법적으로 내용이, 전달하는 내용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취급하고? 단수 취급을 하고요.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내용이면 얘를 복수 취급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 나의 가족이 며칠 날 어디로 휴가 갑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요런 느낌이란 말이야. My family is going to go on a vacation.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뭐 나의 가족이 뭐 건강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 때문에 My family are healthy. 이런 식으로 단수 취급하거나 복수 취급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보고 내용에 따라서 단수가 되기도 하고 복수가 되기도 하는 명사를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가이드. 뭐 오디오로 가이드 해주는 거죠. 음성 안내기. 그 다음에 beat. 자, beat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beat는 동사로서의 뜻은 두들겨 패다 또는 물리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물리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명사로서의 뜻은 뭐 둥둥둥 하는 이런 소리, 그러니까 쿵쿵쿵 하는 소리를 beat라, beat 주세요 할 때 그 beat입니다. drop the beat 할 때. 그 다음에 breadwinner. breadwinner는 뭐 bread하고 winner가 합쳐진 말인데 winner는 꼭 승리자란 뜻뿐만 아니라 뭐 구해오는 사람, 챙겨오는 사람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빵 챙겨오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가장이란 뜻입니다. breadwinn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ridge. bridge가 보이고요. 다리란 뜻이죠. bridge. how long is the bridge? 뭐 다리 길이가 얼마야? 그 다음에 커뮤니티, 지역 공동체라는 뜻이고요. 보통 이렇게 앞에 com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은 뭔가 이렇게 합치는 걸 보고 com이란 compound, 뭐 합치다. 커뮤니티, 뭐, 접두어로서 com 뭐, 보면 뭔가 이렇게 모이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지역 공동체고요. 뭐 우리 동사무소 이런 것들을 요즘은 커뮤니티 센터라고 그러죠. 동사무소 뭐 무슨 동사무소라 안 가고 뭐라 그러더라. 또 이 명칭이 바뀌었던데. 예? 뭐래 저 아저씨? 아니고요. 뭐 뭐라고 하는데. 아저씨 퇴근하세요. 너 빨리 숙제나 보내고, 너 숙제 많던데. 쓰기 숙제 보내. 그다음에 device가 있습니다. device 장치란 뜻이고요. 약간 뭐 전자장치 같은 그런 느낌 있어. device 뭐 영영풀이에서 device는 뭐를 만나봤나요? 뭐 tool도 만나봤을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equipment란 단어도 봤을 거예요. equipment 맞습니까? 장비 장치 device. 그럼 뭐 breathing device는 뭘까? breathing device 호흡 장비겠죠. 호흡 장비 breathing device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이제 해녀 여러분 사과 진도 나가기 시작했습니까? 네. 저 어디까지 갔어요? 대화? 본문 들어가. 본문 다 나갔어? 어? 본문 다 나갔어? 네. 저 이번에 들어갔어. 본문 이제 들어갔고 단어하고 있고.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커? 니네도 문법? 본문 끝났어 니들도? 막 뛰어가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해녀 얘기 나오는 거 알죠? 본문 들어간 뭐 다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breathing device without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호흡 장비 없이. 그 다음에 environment, 환경이고요. environment, 뭐 environment friendly 한번 볼까? environment 하고 대시하고 friendly 이런 거 붙이면. 그렇죠. 환경 친화적인 이런 뜻이겠죠. environment friendly. 뭐 environment friendly 보다는 뭐 eco friendly 이런 말로 친환경 이런 표현 많이 쓰이죠. environment 환경. 뭐 같은 말은 surrounding 이런 것도 있고요. surrounding 뭐 영영풀이에 나올 겁니다. environment surrounding 환경. 오케이. 그다음에 exhibition 전시회 박람회라는 뜻이고요. exhibition이 있으면 exhibit도 있겠죠. 네. exhibit의 뜻은 하다 하겠죠. 그렇습니까? 뭐 같은 말은 뭐가 있습니까? 쇼가 있죠. 쇼는 동사로도 쓰이고요. 명사로도 쓰이죠. 쇼는 전시도 되고 전시회도 됩니다. 쇼, 익스비션, 익스빗. 파생어 익스빗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말 쇼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익스피리언스. 발음 조금 어려워들 하던데 익스피리언스. 경험이죠. 뭐 경험 묻고 답할 때 뭐 have you ever been to 이렇게 어디 가본 적 있니 할 수도 있겠지만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이런 식으로 너는 뭐뭐의 경험이 있니? do you have any experience of visiting Korea? 이런 식으로 한국 방문해 본 경험이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experience는 명사인데 셀 수가 없으니까 많은 경험하고 싶으면 much experience, a lot of experience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파생어로서는 experienced 뭐 별건 아니지만 experience가 동사도 되거든요. 경험하다라는 동사도 되기 때문에 experienced 하면 무슨 뜻이겠다? 경험이 있는, 경험한 이런 뜻이겠죠. 경험이 있는.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그러면 less experience 단 뭘까? less experienced 경험이 적은이겠죠. 저 more experienced 하면 경험이 많은 뭐 이런 거 본문에 나오죠? 네. 됐습니까? 경험이 적은 뭐 경험이 많은 사람이 경험이 적은 사람을 해녀를 교육해 준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뭐 experienced는 skilled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같은 말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경험이 있는 기술이 풍부할 땐 skilled 이런 것도 있습니다. skilled 뭐 less skilled, more skilled 더 기술이 뛰어난, 덜 기술이 뛰어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arm으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farm. farm은 농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농사 짓다 라는 동사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ing 붙일 수 있고 그러면 농사 짓는 중인, 농사 짓는 것 중에 지금 농사 짓는 것 농업, 농사, farming. 오케이. 제주 아일랜드는 볼케닉 아일랜드죠. 네. 그래서 제주 아일랜드 is not good for farming이죠. 농사에 적합하지가 않죠. 그렇습니까? 영양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흙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신에 이제 farming 대신에 뭐 합니까? 물질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happiness 명사로서 행복이고요. 불행은 뭐겠어요, 그러면? unhappiness겠죠. happy, unhappy듯이 happy, unhappy, happiness, unhappiness 명사형이고요. happiness. 그 다음에 heritage가 나오는군요. 유산, heritage, heritage. 뭐 heritage는 뭐 world heritage of tangible 뭐 이런 거 나오죠. intangible 이런 거 나오고요. tangible, intangible, tangible 만질 수 있는 형태가 있는 intangible 하면 형태가 없는, 만질 수 없는 무형 됐습니까? tangible, intangible 뭐, tangible heritage 하면 뭐 tangible heritage 같은 경우에는 뭐 석굴암 뭐 이런 것도 있죠? 다보탑, 석, 뭐 석가탑 이런 것들이 tangible heritage고요. 뭐 판소리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뭐다? intangible heritage 그래서 무형 문화죠. line 뭐 줄일 거고요. 그 다음에 path, 경로, 길 이런 뜻이고요. path 뭐 way, path 뭐 비슷한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photographer죠. photographer 강세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음절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포토그래퍼 이런 식으로 반응하죠. 포토그래퍼. 뭐 포토그래퍼 같은 경우 파생어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포토는 알 거고 포토그래프 이런 게 있고요. 포토그래프의 뜻은 사진이란 뜻이고요. 줄여서 포토라고 하죠. 근데 여기다가 Y를 붙이면 포토그래피가 되는데 이건 사진술을 얘기합니다. 사진술, 사진기술, 포토그래피, 사진술. 포토, 포토그래프, 포토그래피, 포토그래퍼. 스펠링 좀 길긴 한데 포토랑 그래프 GRAPH 합친 단어다 라는 거 거기다 ER 붙여서 사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wetsuit. wetsuit는 뭐 wet하고 suit가 합쳐졌고 wet의 뜻은 젖은, suit는 옷이니까 그래서 잠수복을 wetsuit이라고 하겠죠. wetsuit.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들입니다. black and white 하면 흑백의 라는 뜻이겠죠. black and white, 흑백의. 오케이, 그 다음에 experience도 나오네요. 됐습니까? 비슷한 말이 뭐였다? skilled였죠. 됐습니까? skilled, experience, 경험이 풍부한, 기술이 뭐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skill, experience. 그 다음에 female, male 서로 반대말 관계 뭐 종종 시험 문제에 출제됩니다. 여성 female, 남성 male. 오케이, 그 다음에 intangible 만질 수 없는 형태가 없는 이죠. intangible, tangible은 반대말일 거고요. tangible, intangible 서로 반대말 관계라는 거. 유형의 tangible, 무형의 intangible. 오케이, 그 다음에 marine이 나옵니다. marine, oceanic 이 말이죠. oceanic, marine 바다의, 해양의. 오케이, 바다의 왕자. 잘하네요. 본 적도 없으면서 이게 언제적 만화인데. 됐습니까? 저도 못 봤는데요. 그렇죠. 한 50대 아저씨들이 봤을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once. 자, once는 이제 지금 이제 한 번이란 뜻으로 how often에 대한 대답도 되고요.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으로도 쓰입니다. how often에 대한 대답으로는 한 번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when,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once. 뭐 옛날 이야기 뭐 동화 같은 거 시작할 때 once upon a time, long long time ago 뭐 이러면서 시작하죠. 말라피센트 뭐 이런 것도 시작할 때 once upon a time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 올라갈 거니까 얘가 접속사로 사용되면 무슨 뜻이냐,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도 뜻으로 만나보게 될 겁니다. 일단 뭐뭐 하게 되면 once you go there 이런 식으로, once you get there 일단 네가 거기 도착하면 이란 뜻으로 조건의 부사들입니다. if의 의미란 말이에요. once가 일단 뭐뭐 하게 되면 뭐뭐 해라. 그 다음에 overseas, 해외의 라는 뜻이고요. 뭐 비슷한 말은 얘가 이제 해외의 일 때는 형용사인데요, 이게 부사로서 해외에서 라는 뜻도 있어요. 해외에서 라는 부사일 때 같은 말은 abroad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라는 뜻인데 abroad, 해외에서, overseas. 뭐 overseas exhibition 한 뭐예요? overseas exhibition, 해외 전시회란 얘기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다음에 past, 지나간이란 뜻이고요. 오케이. 뭐 명사로서 과거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several, several 뒤에는 book, books, money, books 밖에 안 된다. 왜냐? 얘가 어디서 나온 단어다? 그렇죠. 세븐으로부터 왔다 했죠. 태생이 세븐이니까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밖에 못 오고요. 자, several은 어떤 느낌이냐? 뭐보다 많고, a few보다 많고, 예. 그 다음에 many보다 적은 느낌이다. 됐습니까? 애매한 개수,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어떤 개수의 느낌일 때 several이고요. 다음에 somewhere, 어디엔가 이 말이겠죠.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somewhere over the rainbow 뭐 이런 노래가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뭐 무지개 넘어 어딘가에 뭐 이런 얘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suitable, 적합한, 적절한 이란 뜻이고요. suitable 같은 말, 반대말, 이건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겠다는 신호예요. 됐습니까? suitable 같은 말은 뭐가 있다? right 있죠. right. 자, 같은 말들 많이 알아두셔야 될 단어입니다. fit도 있고요. fit이 동사로도 쓰이지만 형용사로서 적합한, 그 다음에 proper라는 단어도 이제 곧 나오게 될 거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uitable, right, fit, proper. suitable, right, fit, proper. 적절한, 적합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ightly가 나오네요. tightly. 단단하게 꽉 부사고요. 그럼 형용사는 너무 간단하죠? 형용사 형태는 뭐겠다? tight가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반대말은 뭐가 있냐? loose가 있습니다. loose. tightly loose. 오케이. 넘어가면 되겠죠? traditional, 전통적인, 뭐, Korean, 뭐, 판소리 is a traditional Korean music. 이렇게 하겠죠. 판소리는 전통적 한국 음악이다. 오케이. 부사형 traditionally, 명사형 tradition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underwater. 일단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인다고 하고 있어요. underwater. where에 대한 대답도 되고, 그 다음에 underwater, 뭐 할까? underwater recreation. 뭐 이런 거. 됐습니까? underwater recreation. 뭐 수중 recreation. 뭐 다이빙 같은 것도 그런 거겠죠. 됐습니까? 수중에서 즐기는 여러 가지 활동. 뭐 underwater activity. 뭐 수중 활동. 뭐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volcanic island 할 때 나옵니다. 제주 아일랜드. 제주도 is a volcanic island. 화산섬이다. 또 여러분들 뭐 유명한 화산섬 또 뭐가 있나요? 제주도 말고. 독도? 독도는 화산섬 아닌 맞나? 아닐 건데. 하와이가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 지진과 화산활동에 의해 생겨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volcanic. 이거 명사형은 volcano라는 거. 그 다음에 worldwide.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뭐 www가 world wide web의 줄임말이죠. www가 알고 있었죠? world wide web. 그러니까 전세계적인 그물망. 그러니까 world wide web. 오케이. world wide. 뭐 they are worldwide famous. 뭐 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뭐 이런 거고, 또 뭐 선생님들 식상하게도 BTS is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동사입니다. 자, 드디어 만나봤네요. attend 나왔죠. 됐습니까? attend 조심해야 될 게 얘가 누구 같다. 얘랑 그쵸? 얘랑 얘 같죠, 그쵸? 네. 됐습니까? 이거 뭔데? attend visit 아 그러니까 attend meeting visit Korea enter the room meet me greet him discuss the problem. 그래서 절대로 전치사 쓰면 안 되는 뭐다? 타동사죠. 타동사.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틀린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attend the meeting 전치사 쓰지 않고요. visit enter meet 그다음에 greet. greet의 뜻이 뭐였더라? 인사하다였죠. discuss 토론하다. discuss about 아니고 discuss the problem, greet him, marry me, answer the room, visit Korea, attend the meet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는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get into. get into? 뭐 get into도 될 거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be present at이죠. 그러니까 be present at.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be present at, attend. 그럼 반대말은 be absent at. from이죠. be absent from. 하고 한 단어로 하면 뭐? miss. 불참하다, 빼먹다, miss the meeting. Don't miss the meeting. You should attend it. 됐습니까?
있습니다. 회의 빠지지 마. Don't miss the meeting. You should attend it. 반드시 참가해야 돼. 참석해야 돼. You should be present at the meeting. Don't be absent from it. 됐습니까? Borrow, 빌리다고요. 뭐 rent 알죠? 같은 말은 rent가 있습니다. Rent car 이런 거 있죠? 반대말은 lend고요. 그러니까 borrow, rent, 빌리다, lend, 빌려주다. lend AB 수요동사 쓸 수 있는 동사고요. A에게 B를 빌려주다, lend AB. borrow 같은 경우에는 뭐 borrow AB 이런 건 없어요. borrow A from B, A를 B에게서 빌린다. 이렇게 3형식으로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breathe가 있고요. breathe E가 붙어있으면 동사입니다. 숨을 쉬다, breathe. TH의 발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TH의 발음, 발음 기호로 하면 뭐 낚싯바늘 같이 생기겠고 번데기 같이 생기겠는데요. 이건 유성음이고요. 무성음입니다. 유성음이면 목이 떨림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성음은 떨림이 없는 소리인데 뭐 발음으로 하면 뭐 TH 발음은 항상 혀를 살짝 물고 스, 스 라고 발음합니다. 드나 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이가 붙어 있을 땐 얘가 번데기 발음이 아니고 낚싯바늘 breathe 라고 the 라고 혀에 떨림이 있어요. 근데 이가 없어지면 얘는 breath가 됩니다. breath. th의 발음이 뭐가 된다? 무성음이 됩니다. breath. 됐습니까? bad breath는 뭘까? bad breath. 입냄새죠. bad breath. 됐습니까? bad breath. 입냄새, breathe, 호흡하다, breath, 호흡. 자, 그 다음에 complete. 지금 동사로서 본문에 나오는 모양입니다. 완성시키다도 되고요.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형용사로서 뭐 완전한이란 뜻도 있죠. 완성된, 완전한. 그래서 completely가 완벽하게, 완전하게가 되는 거죠. completely, 완전하게, complete, 완전한, 완성하다. 뭐 동사로 쓰이면 finish하고 같은 뜻이고요. 대출 안 받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ontinue, 계속하다 이고요. continue 하면 선생님이 이제 이어서 무슨 얘기할 것 같아? 누구 같아요? like 같죠. 전문가 왜 이래? continue 전문이었잖아 너. Continue는 to do도 되고 doing도 됩니다. 네. Continue to go, continue going, 계속하다, 가는 것을 계속하다. To do, doing 다 된다. 그러니까 얘는 like처럼 성격 좋은 애다. 됐습니까? 그리고 계속하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게 continue도 있지만 또 뭐도 있죠? K로 시작하는. 그렇죠. 근데 kee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doing만 좋아하죠. Keep going, continue to go, continue going, keep going, 계속하다. Continue to walk, continue walking, keep walking, 계속 걷다. 걷는 것을 계속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영화 같은 경우에 뭐 영화 끝날 때 속편이 있으면 끝에 마지막에 자막으로 뭐라고 나와요? To be continued 이러죠. 그러니까 계속 되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To be continued. 됐습니까? 네. 아저씨. 네. 가세요. 아, 그래? 너도 그럼 여기 앉아. 아, 네, 교재 줄 테니까 시험도 치고. Destroy 파괴하다 하고요. Destruction 명사형. Destroy, destruction. 그러면 destructive는 뭘까? 그렇죠. 파괴적인이겠죠. destructive. 파괴적인. 그러니까, the storm was extremely destructive. 폭풍이 엄청나게 파괴적이었다. 라는 얘기죠. destructive, destroy, destruction. 반대말은 뭐 build 같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또는 뭐 recover. 회복하다. recover, heal. destroy는 파괴하는 거고요. 뭐 해녀는 뭐 덜 디스트로이 한다. 뭐 언더워터 엔바이러먼트를 뭐 이런 식으로 본문에 나오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explain, 설명하다고요. explain. 그 다음에 explanation, 명사. explain, explanation, 뭐, 션션션, IOM 붙어서 명사 만드는 거 많이 있네요. 그쵸? 오케이, explain, explanation. 그 다음에 form, formation. form은 뭔가를 구성하다, 조직하다, 뭐, 구성하다, 조직하다 같으면 여러분들 배운 지나간 단어 중에서 O로 시작하는 뭐 생각나지 않나? organize 동사니까 organize 됐습니까? organize 하고 같은 말이 있죠. organize organize form. 그 외에도 같은 말로는 말로 shape도 있습니다. shape 형태를 만들다 shape form 조직하다라는 뜻일 때는 organize. 뭐 그 외에도 compose 같은 단어도 곧 만나보게 될 거고요. compose, 구성하다, form, shape, organize, formation, 뭐 구성이란 뜻도 있고, 뭐 형태란 뜻도 있습니다. 형태, formation. 뭐 보통 축구 중계 같은 거 많이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이번에 뭐 442 formation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것도 안 들어보 뭐 했어? 442 포메이션 읽으면 수비 4명, 미드필더 4명, 공격수 2명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프레스, 누르다 라는 뜻도 있고 명사로서는 언론, 신문, 기자 이런 뜻도 있다. 프레스. 오케이. 그러면 프레스가 누르다면 프레셔는 뭘까? 압력이겠죠. 저 하이 프레셔, 고압력 이런 뜻이죠. 압력. 프레스, 프레셔. 누르다, 압력. 그리고 여러분 impress라는 단어 만나봤을 건데 impress. 여기 im 앞에 붙었어. impress. impressive. 몰라요? 인상을 남기다라는 뜻이죠. impress. impressive. 인상적인. 뭐 그런 단어도 연관된 단어고요. 그 다음에 promote, promotion. 뭐 promotion 같은 경우에 뭐 연예인들이 뭐, 뭐 영화 찍고 나와서 뭐 영화 찍고 나서 뭐 러닝맨 같은 데 출연하는 게 전부 다 promotion을 위해서 하는 거죠. 홍보를 위해서 promotion, promote, 홍보하다, 촉진하다. 저도 promotion 좀 할까요? 하지 말까요? promotion. promotion. 여기 많이 가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promote, promotion. 홍보하다, 홍보. 그 다음에 realize. 깨닫다, 인식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무슨 뜻도 있냐? 실현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실현시키다. 그래서 learn의 뜻도 있고요. learn. learn이 꼭 배우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깨닫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come true의 뜻도 있습니다. come true. 실현시키다. make something come true가 좀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것도 realize. 그 다음에 꿈을 realize. 시키는 것도 realize. I want to realize my dream. 하면 내 꿈을 실현시키고 싶어.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wonder. 자, wonder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과의 주요 문법이 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냐면 간접 의문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I wonder if 인지 아닌지 궁금해. I wonder if 됐습니까? 뭐 됐습니까? 그리고 뭐 같은 말은 want to know도 있고요. want to know. 그 다음에 be curious about 이런 것도 있죠. I'm curious about I'm curious about it. I wonder it. I want to know about it. 됐습니까? 궁금해한다는 건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죠. 담겨있는 뜻은 모른다.
자, 그 다음에 수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Praises. A little bit cold. 오늘 같은 날씨 뭐 오늘 같은 날씨는 a little bit은 못 쓰겠다. 오늘 막 좀 덥고 좀 뭔가가 막 공기가 날 막 잡아 당기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습하고 a little bit. 자, a little bit은 뭐 곧 만나게 될 같은 말 slightly가 있습니다. slightly 살짝 a little bit slightly 됐습니까? 오케이, 영양풀이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at one time 한 번에 라는 뜻이겠죠. at one time 한 번에 하나씩 옮겨라 뭐 이런 거 할 때 carry one at one time 한 번에 한 번씩 올려 carry one at one time. 그 다음에 check it out 나오네. check it out 그거 한번 확인해봐. check it out 됐습니까? 자, check out은 뭐기 때문에 이어 동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일기예보를 확인해봐. The weather forecast를 놓고 싶으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돼요. Check out the weather forecast. Check the weather forecast out. 근데 the weather forecast를 안만 길어봤어. It 했을 때는 check it out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check it out. Check them out. Check it out. 뭐 힙합 하는 애들 뭐 check it out. Check it out.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확인해봐. 확인해봐. 이런 거야.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cheer up도 마찬가지 이어 동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cheer me up 밖에 안 되고요. 뭐 제임스 같은 거 넣고 싶으면 cheer James up, cheer up James 두 가지가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cheer me up, cheer him up, cheer her up 이런 식으로 대명사로 목적어가 되어 있을 때는 사이에다가 낀가 놔야 된다. 오케이. 자, 이어 동사에 대해서 보면요. 이 얘들이 부사기 때문이야. 부사. 부사, 그러니까 동사랑 부사가 합쳐진 걸 보고 구동사라고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 동사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는데 뭐 용어는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get into 같은 경우에 선생님 왜 이 경우에는 뭐 거기에 들어간다 할 때 여기 안 넣어요라고 묻는다면 얘는 전치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됐습니까? get into i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어 동사는 동사와 부사가 합쳐진 겁니다. 보통 이제 out 이런 부사는 out이 부사로서는 뭐 확실하게 뭐 이런 느낌의 부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of은 완전하게 뭐 이런 뜻의 완전한 completely 뭐 이런 느낌입니다. 뭐 clean up 하면 뭐겠어? clean up 못 부러지겠다 그쵸? clean up 하면 완전히 청소하다라는 뜻이겠죠. clean up 뭐 야구에 보면 뭐 이 팀은 3번, 4번, 5번 타자가 클린업 트리오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어떤 의미입니까? 3번, 4번, 5번 타자가 클린업 트리오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1, 2번 타자들이 뭐 안타 치고 나갔어 그렇죠? 이제 클린업 트리오가 나가서 거기에 나가 있는 주자를 전부 다 데리고 들어온다, 싹 쓸어 들어온다 이런 뜻이겠죠. 득점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는 뭐 3명의 타자가 연달아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get into 같은 말은 뭐겠다? 이로 시작하는 enter겠죠. 뭐 enter the contest, get into the contest. 그러니까 어떤 대회에 참가하는 거죠. 그치 다솔아? 네. Okay, give a talk. 뭐 강의하다, 연설하다의 뜻인데 뭐뭐에 대해서 강의하다 하고 싶으면 give a talk about 이렇게 about을 붙일 수도 있겠죠. give a talk about 뭐뭐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go on vacation 뭐 어를 넣기도 하는데요. go on a vacation, go on vacation, go on a picnic, go on a business 많이 들어봤죠? go on a trip, go on a trip 한 뭐였더라? 여행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go on vacation. 그 다음에 뒤에다가 어디 어디로 란 말 넣고 싶으면 go on vacation to 이렇게 붙이겠죠. go on vacation to 제주도 뭐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appen to do입니다. happen to do. happen to do. 선생님이 뭐 이제 수고할 때 뭐 happen to do 이렇게 하면 이 to가 to 부정사의 to란 얘기고, 그 다음에 can't wait to, can't wait to do죠. can't wait to do. 뭐뭐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 그것도 to 부정사의 to죠. 근데 can't wait to do 하고 같은 말이 look forward to doing 됐습니까? look forward to doing
happen to do입니다. happen to do. 우연히 뭐뭐 하다. happen to do. happen의 원래 뜻은 뭐 발생하다 이런 뜻인데 뭐 우연으로 to do 하는 일이 발생하다 이런 뜻이 될 테니까 우연히 뭐뭐 하게 된다. I happen to meet him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I happen to meet him은 같은 말이 I met him unexpectedly 말이겠죠. unexpectedly 어찌 기대하지 않고서 라는 뜻이겠죠. expect 뭐하다? 기대하다. unexpectedly 우연하게 기대치 않게 happen to do something unexpectedly 됐습니까? do something unexpectedly 뭐 많이 들어두세요. take a picture of 뭐 셀카 찍다. take a picture of myself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찍히는 대상이 전치사 of 뒤에 가 있습니다. 네, walk along. along의 뜻이 뭐야? along. 뭐뭐를 따라서 라는 전치사죠. walk along the river. 이것도 뭐 그것을 따라가다. 이거 뭐 it 넣고 싶다. 그럼 여기다 너 1번에 넣을 것 같아? 2번에 넣을 것 같아? 그렇죠. 전치사니까 walk along it 됐습니까? walk it along 하면 안 돼. 됐습니까? 부사 아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alk along it 이거 동사 아닙니다. 얘는 오케이. 이런 단어들이었고요. 그러면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학습. 그래서 두 단어로 이어지고 under하고 water가 합쳐졌죠. underwater 수중의 underwater activity 뭐 수중 활동. 오케이. 그다음에 wetsuit도 아까도 얘기했죠. wet과 suit가 합쳐졌다. 그다음에 world와 wide. wide의 뜻은 뭐예요? wide 넓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worldwide 전 세계적으로 bread를 가지고 오는 사람 breadwinner. seafood 해산물 overseas 뭐 두 단어로 이루어진 건 공통적이긴 한데 이 중에 명사 명사가 합쳐진 게 몇 개 있지? underwater, wetsuit, worldwide, breadwinner, seafood, overseas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건 두 개가 있죠. 뭐하고 뭐? breadwinner, seafood. 그렇죠. breadwinner, seaf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뭐 전치사랑 명사가 합쳐진 건 몇 개 있죠? 전치사랑 명사가 합쳐진 거? 전치사랑 명사가 합쳐진 거? 오케이. 일단 뭐가 뭐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건 underwater랑 네, overseas 정도가 있죠. 맞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가 한 단어가 됐고요. 그 외에 wetsuit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 명사고요. 그 다음에 worldwide 같은 경우는 명사, 형용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라는 언어는 품사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품사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를 만드는 전미어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대요. 일단 ness가 있죠. darkness. 그러니까 어두운이라는 형용사가 어둠이라는 명사가 되겠죠. darkness.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sick 같은 애도 있습니다. sick의 명사형 뭐겠다? sickness겠죠. 그렇습니까? 아픔, 질병 이런 뜻이겠죠. sickness. dark darkness, sick sickness. 그 다음에 kind kindness, ill illness 이런 것도 있고요. ill이 나왔네. ill, 아픈. 근데 sick하고의 차이점은 이건 뭐 좀 더 질병에 걸려서 아픈 거 이런 느낌일 땐 ill. 이고요. sick은 뭐 그냥 단순히 뭐 다양한 이유로 아픈 거 뭐 조금 뭐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ill illness 질병이란 뜻이겠죠. 그럼 illness가 질병이란 뜻이면 D로 시작하는 그렇죠. disease가 있겠죠. disease 질병 disease illness. 그래서 뭐 전 세계 worldwide로 illness가 생기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pandemic이라 그러죠. 아, pandemic. pan, p-a-n 붙으면 worldwide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판테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판테온, 판테온 판 할 때 p-a-n 만신전이라고 하죠. 만신전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뭐 템플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팬데믹, 판테온 뭐 이런 것들. 팬이 붙으면 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뭐 이런 느낌이야. 뭐 팬 아시아 뭐 우리 뭐 이제 통일되면 팬 아시아 아니 팬 아시아뿐만 아니라 팬 아시아 앤 유럽 해야 되나? 뭐 그런 기차를 놓을 수 있겠죠. 네. 별로 기대는 안 되죠? 네. Happy happiness. 어쩌라고 뭐 이런 분. 야 기차 타고 야 프랑스 간다니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 새끼 이거 때문에? 네. 뚱뚱이 때문에? 네. Happy happiness. 그러지 마세요. 이거 다 녹음되고 있고 나중에 북한에서 암살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Happy happiness. 행복한 행복이고요. 그래서 INES 붙이는 거. 형용사 뭐 lazy, laziness. 알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뭐 laziness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게으름. 그 다음에 loneliness, 외로운이라는 형용사에 외로움이라는 명사가 됐습니다. lonely, loneliness. 자, 이런 어휘 파트는 뭐 범위가 뭐 이거 말고도 짚을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뭐 볼 때마다 내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명사 자리에는 명사를 넣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를 넣어야 되는 거고요. 부사 자리에는 부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 앞으로 시험 문제 점점 많이 나올 거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수거를 집중 탐구해 give a talk 됐습니까? He will give a talk on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on이 뭐의 뜻이다? about입니다. about 대신에 on도 많이 써요. He'll give a talk about, he'll give a talk on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그는 한국의 뭐 문화적인 유산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강의를 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give a talk는 같은 말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Give a speech가 있겠죠. give a speech. Give a talk. 연설하다. Give a speech. Give a talk. 뭐뭐에 대하여 할 때 전치사 on이나 about을 붙일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네. Okay. Give a presentation. 발표하다, 보고하다겠죠. 같은 말은 present. present가 있죠. 아, present가 맞는 발음이에요. 맞아요. present. present라고 읽으면 출석한, 선물이란 뜻이고요. present라고 읽으면 제시하다, 보여주다. give a presentation. so when I give a presentation in front of people, I'm nervous. 내가 give a presentation in front of people 할 때, I'm nervous. 난 긴장돼. okay, 그 다음에 뭐 give him a call 하면 되겠죠. give him a call. 그에게 전화하다. give him a call, give her a call. Give me a call. 나한테 전화해줘. 여기에 이제 전화 받을 사람이 여기 온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조는 사형식인 거예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인 call을 준다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Please give me a call when you get there. 뭐 거기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줘. 뭐 Please give her a call later. 나중에 그녀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please give me a hand 하겠죠. please give me a hand 나 좀 도와줘 이 말이겠죠. please give me a hand. hand가 손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hand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help를 쓸 수 있겠죠. please give me help. please give me a hand. please help me. will you give me a hand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좀 도와줄래? 됐습니까? 오케이. Hey, 다솔, will you give me a hand this weekend? No, thank you. 왜 땡큐가 왜 붙어? No라고 해야지. No, sorry. 됐습니까? I'm sorry, but... I'm busy. Why? Why are you busy? Because I study. Maybe. 그 다이어트... 아, 미안합니다. 이거 아재 농담이라고 우리 딸들이 하지 말라던데. 다이어트 영어잖아, 그치? 그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게? 내일부터래요. 그렇죠? 미안합니다. 공부도 똑같은데? 우리 집 작은 딸내미가 있는데 한 2주 전부터
그렇죠. 내일부터 공부한다 이러고 있더라고. 아. 원래 이제 드라치기가 좋아요. 아, 드라치기 건강에 좋죠. 그렇죠. 아, 건강에 좋고 머리에도 좋고. 됐습니까? 그러다 벼락 맞는 거죠, 언젠가. 자, 구성 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고르라고 해놓고 overseas, underwater, wet suit, breadwinner, breed를 붙여놨으니까 다른 하나 누구겠다? 모르겠어요? breed겠죠. 됐습니까? 뭐가 달라요, breed는? overseas, underwater, wet suit, breadwinner, 어디 할래? 됐습니까? 브리하고 듭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좋아. 두 단어가 합쳐진 게 아닌 건 브리드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프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expressions 대화 파트에서 궁금한 건 묻고 답하는데요. 자, 너희들 교재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속해서 어떤 문법을 하기 전에 대화 파트에 먼저 등장시킨다고 그랬어요. 그쵸? 이게 서로 이제 뭐 문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화 파트 나올 때가 있고 대화 파트에서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법적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궁금한 거 묻고 답하기에 숨어있는 문법은 바로 뭐다? 그쵸? 간접 의문문이죠. 자,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묻고 답할 줄 알아. 상대방 이름도 물어볼 줄 알고요. 됐습니까? 좋아하는 색깔이 뭔지, 그쵸? 여가 활동이 뭔지, 여가 활동이 궁금한 뭐라고 물어봐요. What's your hobby?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이런 식으로 묻잖아요. 네. 그렇죠? 물어볼 줄 아는데 근데 왜 또 하느냐? 그렇죠?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물어보는 거? 그렇죠? Politely 하게 됐습니까? Polite한 expression. 공손하게 묻고 답하는 걸 배우고 공손하게 묻고 답해야 되니까 문법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간접 의문문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자신이 궁금한 걸 물어볼 때 I wonder, I'm curious about, 그렇죠? I want to know 이런 말로 시작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뒤에 궁금한 내용을 붙이는데 그때 의문사가 들어간 걸 쓰이는데 그 뒤에 어순주의죠.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Are you? 뭐 Can you swim? 이런 거 못 온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How you can swim? 뭐 이런 거. 됐습니까? How can you swim? 하면 직접 묻는 느낌이고요. How you make가 이런 게 와야지. How do you make? 이런 거 오면 안 된다. Are you? Is he? 이런 거 못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I wonder why she's tired. 이런 거겠죠. I wonder why she's tired. 됐습니까? I wonder what you like겠죠. I wonder what do you like가 아니고 I wonder what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 방금 뭐 물어본 거야? 그렇죠. 여가 활동 물어보죠. 그렇죠. I wonder what you like to do in your free time.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뭐 하는 거 좋아하는지 궁금해. I wonder when the train leaves가 아니고 I wonder when the train will leave 해야 되겠죠. 그렇죠? I wonder when it leaves ya, when it will leave ya, when it will leave ya, when it will leave. 그것이 언제 떠나는지 난 궁금해. I wonder when it will leave. 선생님, when 뒤에는 버르장머리가 있어야 된다더니 왜 이럽니까? 얘는 뭐가 아니라, 그렇죠? 뭐뭐 할 때가 아니라,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가 아니고요. 제일 먼저 배운 의문사 언제죠? 언제 됐습니까? 그래서 I wonder when it will leave는 뭐랑 뭐랑 합친 거다. I wonder 더하기 when will it leave 합친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당당하게 미래 언제 떠날지 궁금하면 will을 써야 되겠죠. 이게 아니고 얘다 됐습니까? 이거 말고 세 번째 녀석은 뭐였습니까? 왜는 관계 부사도 있었죠. 관계 부사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에 대한 응답은 의문사에 적절한 대답을 뭐 말은 쉽죠. 적절한 대답. Suitable한 answer를 해주면 된단 말이죠. 그렇죠? Suitable. Right answer. Fit answer. P로 시작하는 proper answer.
그렇죠? 됐습니까? Look at the boy. Why wonder why he's running? 그렇죠? 걔 좀 봐. 왜 뛰는지 궁금해. 직접 물었으면 뭐라고 물었겠어? Why is he running? 그렇죠. Look at the 여러분들이 중1이나 중2였으면 이 대화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Look at the boy. Why is he running? 이랬겠죠. Is he가 아니고 반드시 여기에 뭐 주의해라? 그렇죠. 어순을 주의해야 된다. 됐습니까? I wonder why he is running. I think he is late for school. 내가 생각하기에는 that he is late for school. 그가 학교에 지각한 것 같대. Be late for는 다 아시죠? 그렇죠? 자, 이외에도 I wonder what he wants to buy. 그렇죠? 나는 그가 무엇을 사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다. 직접 묻고 싶으면 뭐라고 했겠어? Want to buy. 그렇죠. Does를 꺼내서 he 주어인 he 앞으로 보면 되겠죠. What does he want to buy 하고 I wonder랑 합치니까 자 이거 뭐랑 뭐랑 합친지 모르는 사람들은 꼭 적어놓으세요. 뭐 더하기 I 더하기 what does he want to buy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what does he want to buy 뒤에는 반드시 물음표고요. I wonder what he wants to buy 뒤에는 I wonder 보고 나서 얘는 당연히 뭐겠네? 마침표겠네. I wonder 부분이 무슨 절? 주절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종속절로서 하는 일은 뭐예요? wonder의 목적어니까 명형부 중에서 뭐겠다? 명사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의 기호는 주절에 따라서 가줍니다. 주절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해석을 보고 설명한다면 나는 궁금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그가 뭘 사고 싶어 하는지라는 것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부속품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I'm wondering why he got upset.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제 궁금해한다. 그렇죠? 현재 막 궁금해함이 진행 중이죠. 그가 언제 왜 화가 났는지. 그렇죠? 왜 과거에 화를 냈는지 난 지금 궁금해. I'm wondering why he got upset. 그래서 I'm wondering why he got upset은 뭐 더하기 I'm wondering이라는 주절 더하기 get upset. 그는 왜 화를 냈었니? 과거 시제 의문문은 why did he get upset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why did he get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did를 다시 넣어두어. 됐습니까? why got upset. can you tell me what is this가 아니고요. what this is. 이게 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자, wonder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 물어볼 때 뭘 붙일 수도 있다. can you tell me. 됐습니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하고 I wonder 하도 의미는 똑같다. 다만 can you tell me는 주절이 의문문이죠. 네. 그러니까 얘에 따라서 물음표를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can you tell me what this is는 뭐 더하기 tell me 더하기 what is this. 이거 뭔데 합친 거죠. is this는 비동사 의문문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 I ask you 내가 너한테 물어봐도 되겠니 패턴이죠. can you tell me 뒤에 간접 의문문 I'm wondering 뒤에 간접 의문문 I wonder 뒤에 간접 의문문 can I ask you 뒤에 간접 의문문 what I'm supposed to do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내가 물어봐도 될까 can I ask you what I'm supposed to do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새로 설명해야 될 게 뭐가 하나 보이냐면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be supposed to가 보이죠. be supposed to는 뭐와 같은 뜻이다. 여기 해석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should와 같은 뜻이야 이거. what I should do. can I ask you what I should do. what I'm supposed to do.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can I ask you 물어봐도 될까? 오케이. 그래서 can I ask you what I'm supposed to do는 뭐 더하기 ask you 더하기 what are you supposed to do? what am I supposed to do?
됐습니까? What should I do? 이 말이죠. What should I do? What am I supposed to do? 내가 뭐 해야만 되니? What should I do? What am I supposed to do? What am I supposed to do?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원어민들이. What am I supposed to do? 내가 뭐 해야 돼? What am I supposed to do? 그런데 여기는 What am I 오면 안 돼요. What I'm supposed to do. 어순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종속절에 전부 다 뭐를 주의해야 된다? 어순 주의. 간접 의문문. 오케이. 그래서 Can I ask you 뒤에다가 이런 말도 한번 붙여볼까? 그가 올 것인지 내가 너한테 물어봐도 될까? 하고 싶어. 그러면 Can I ask you if he will come? 됐습니까? If 뒤에 선생님 보르장머리 없이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더니 그건 마냥 라면일 때고요. 됐습니까? 마냥 라면을 보고 문법적으로 조건에 그렇죠. 얘는 명사절이죠. 명사절. 됐습니까? I ask you if he will come. 그가 올지 안 올지 물어봐도 될까? 됐습니까? 우리 인지 아닌지 다 배웠어요, 이제. 오케이. 그래서 팝퀴즈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공손하게 묻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어봐도 될까? Can I ask you? May I ask you? 다음에 간접 의문. 너 나한테 말 좀 해줄 수 있겠니? 뒤에 간접 의문. 나는 궁금해 하는 중이다. I'm wondering 간접 의문. I wonder 간접 의문. 이런 거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설명 요청하기입니다. 됐습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달라. 됐습니까? Detailed explanation이 필요할 때입니다. 설명이 뭐였더라? Explanation. 됐습니까? Explain. 설명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explain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때, ask 할 때, 됐습니까? 부탁하는 표현인 can you, could you, would you, will you 뒤에 explain은 붙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explain, can you explain about it? 이런 식으로. 그냥 명사를만 붙이고 싶으면 can you explain about it? 이런 식으로 about it 붙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다가 간접 의문문을 또 붙일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결국은 이거 뭐냐? 이 두 개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다만 explain을 붙여서 약간은 달라진 거예요. 간접 의문이 와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을 부탁할 때는 can you explain that in more detail? In more detail이 뭔 뜻이겠어요? 더 자세하게란 뜻이겠죠. Can you explain that? 너 저거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In more detail? 더 자세하게? 됐습니까? 네. Okay. 그래서 could you explain what this is? Could you explain what this is? 뭐라고요? Explain what this is. 너는 뭐 해줄 수 있겠니? 설명해 줄 수 있겠니? What this is? 무엇을? 이게 무엇인지. 그렇죠.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Can you explain what this is? 이게 뭔지 설명해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It's a traditional Korean hat. It's called a gat 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일단 1, 2, 3, 4까지 배웠구나. 중에서 뭐예요? 1번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그래서 it 대신에 that 쓸 수 있다 없다? That's a traditional Korean hat. 전통적인 한국의 모자야. 그래서 it's called 수동태죠. 그것이 뭐한다? 불린다. 뭐라고 불린대요? 가시라고 불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얘들이 뭘 보고 얘기하는지 this가 뭔지 뭐 그림을 그려라 뭐 이러면 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끈도 두 개 그리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가시 월드와이드하게 좀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다던데 뭐죠? 넷플릭스의 어떤 드라마에 영향이 컸다던데 그렇죠. 킹덤에. 됐습니까? 오 코리안 갓 간지난다 됐습니까? 라고들 했대요. 뭐 잘생긴 사람이 쓰고 있어서 그랬겠죠. 뭐 거기 나온 잘생긴 사람이 누구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걔가 누구지? 뭐 이런 규현이 눈이 또 걔가 잘생겼나? 뭐 이런, 누군지 모른다 이런 표정이 돼요. Okay, can you explain that please? 이 대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얘가 뭐기 때문에? He, she, it 이런 걸 보고 인칭 대명사라 합니다. 지시 대명사니까. Can you explain that please? 저거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너 나한테 더 말해 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Can you tell me about it in more detail?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Can you tell me about it in more detail? 더 자세하게가 뭐라고요? In more detail. 됐습니까? 네. Okay. I think I need some more information about it. 어, 내가 뭐 그것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한 것 같아가 뭐라고요? I think I need some more information about it. 됐습니까? Can you give me more information about it?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대아파트에 문법적으로 간접 의문을 주의해야 되는 건 말고 크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간접 의문 좀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생겼니? What happened last night? 됐습니까? 그래서 I wonder what happened last night. 갑자기 어젯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난 궁금하다라는 표현은 갑자기 왜 하느냐? What happened last night은 직접 물어도 What happened last night. 간접 물어도 What happened last night.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가 뭐인 의문문? 주어인 의문문.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onder when you went to bed last night. I wonder when you went to bed last night. Hey, I wonder when you went to bed last night. 됐습니까? You too. 자, 그렇게 해서 대화파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리 가고 퓽퓽퓽 또 중2 누를라 중3 또 3과 누를라 4과 대과. 그래서 폴라이트하게 폴라이트한 익스프레션 질문 폴라이트 퀘스천과 그 다음에 좀 더 설명해줘를 배웠습니다. Listen speak 1 할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광팬이 만나볼까요? 일단 아, 저 빈칸부터 채워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걸과 보이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걸이 뭐라 그래요? Wow, look at the bridge in this ad. The photo was taken. I wonder where the photo was taken. 그랬더니 보이가 That's 광안대교인 부산. How do you know that? I went there with my family last summer. 그랬더니 아 여기까지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광팬이 칠할 만한 데는 뭐 애드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in this ad 때문에 내용 파악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하는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In this ad 내에서 I wonder when the photo was taken.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물음표를 붙이고 싶다 뭐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at's 광안대교인 부산. How do you know that? 오케이. 뭐 that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I went there with my family last summer. 뭐 여기는 뭐 대여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뭐 그 외에는 뭐 last summer 하고 went 하고 서로 잘 어울린다는 건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add는 뭐 해주린 말이고 advertisement 쓰실 줄 아시죠? 네. advertisement in this advertisement. Wow, look at the bridge in this advertisement.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겠죠.
그 다음에 I wonder where the photo was taken은 뭐 더하기 I wonder 더하기 그렇죠. Where was the photo taken? 이 자리에 I wonder where was the photo taken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 네. 됐습니까? 어순주의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where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어순을 주의하자. The photo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where it was taken의 어순입니다. Where was it 하면 안 되고요. Where it was taken 됐습니까? 어디에서 찍혔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at's 광안대교 in Busan how do you know that이고요 that은 이번에 이 that하고 같아 달라 다르죠 그렇죠 이 that은 the bridge in this ad를 잡아왔고 이번에 that은 that is 광안대교 in Busan 요거를 요대로 그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시 연달아 정리하자면 대시 연달아 비 여기에서 대츠 광안대교 인 부산 how do you know that 할 때 대시 연달아 나오는데 이 that은 더 브릿지를 가지고 온 거고요 이 that은 상대방이 한 말을 잡아온 거예요 how do you know that it is 광안대교 인 부산 그러니까 그게 광안대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라는 건 어떻게 알게 됐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ent in Busan in went in Busan? went to Busan 됐습니까? I went to Busan 또는 뭐 I went to 광안대교 in Busan 됐습니까? I went to Busan I went to 광안대교 in Busan with my family last summer 됐습니까? 뭐 그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해서 조금 더 하면 뭐 이제 뭐 이거 배틀 붙어볼까요? 그렇죠? 일단 뭐가 가능할까? 뭐가 I wonder where the photo was taken 대신 쓸 수 있는 거 넌 나한테 요거 I wonder 대신에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이거 넣어도 되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로 바꿔주면 Can you tell me where the photo was taken? 하고 물음표 됐습니까? 또 뭐도 있을까? Can I ask whom? Can I ask whom? You 됐습니까? Can I ask you where the photo was taken?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렇죠? 뭐 그 외에도 직접 묻고 싶다 Where was the photo taken? 하고 물음표 이런 것도 다 가능하죠 앞에서 했던 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대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 파악 됐습니까? 자 얘들은 지금 잠깐 아까 얘기했던 in this ad라는 말이 뭐가 중요하냐 얘들이 실제 다리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찍힌 사진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사진은 광고 속에 있습니다 광고 사진 속에 애들이 지금 다리를 하나 보고 있는데 여자애는 어디서 찍혔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하지만 남자애는 알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리가 어디에 있는 무슨 다리다?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여자애가 어떻게 이제 남자애가 알고 있는지 궁금한데 남자애가 알고 있는 이유는 언제 누구랑 같이 뭐 했기 때문에 여름에 가족과 함께 거기에 갔었기 때문인 거죠 됐습니까? went 대신에 현재 완료로 같은 표현 하고 싶다면 그렇죠 I have been there 쓸 수 있는데 얘 때문에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last summer 없었다면 I have been there with my family 이렇게 쓰면 쓸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last summer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왜? 왜에 대한 대답이고 덩어리야 쿡이야 쿡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ave been there는 쓸 수가 없네요 I went there with my family last summ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는 부산 광안대교 가봤다 안 가봤다 안 가봤다 그렇죠 남자애는 가봤죠? 친구들하고 같이 갔죠? 그렇죠, 가족과 함께 갔죠. 지난 겨울에 갔죠?
그렇죠. 그렇죠. 올여름에 갔었죠? 아니요. 이런 거 속지 마. 됐습니까? 근데 다리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광고 속 사진 보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가기 전에 됐습니까? 일단 먼저 얘기하는 애가 모르는 애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거리야, 보이야. 거리 얘기합니다. 와우, 뭐해라? Look at the bridge. 어디에 있는? In this a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궁금하다. I wonder. Okay. 그것이 그 포토가 어디에서 찍혔는지. Where the photo was taken. 됐습니까? Where was it taken이 아니고 where it was taken에 어순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Okay. 그랬더니 다음은 보이야, 거리야. 보이가 다짜고짜 대답을 하죠. 시작은 that's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이가 that's 광안대교 in 부산. That's 광안대교 which is in 부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거리 얘기하죠. 그렇죠. 뭐로 시작해? How로 시작하죠. 그렇죠. 어떻게 알고 있냐 그런 사실을.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니? How do you know that? How do you know that? That's 광안대교 in 부산. 됐습니까? That 연달아 나올 수도 있어요. 각각 하는 일이 다르니까. How do you know that? That's 광안대교 in 부산. 그랬더니 다음 문장의 시제는 과거죠. 동사는 went가 나오죠. 그렇죠? 어떻게 갔어? 가족과 함께 갔죠. 네. 언제 갔어? 네. 그렇죠. Last summer에 갔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went다. 어디에? there. 어떻게? when? last summer. I went to 광안대교 in 부산 with my family last summ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우리 광안대교 가봤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가봤어요? 네. 어땠어요? 다음에 좀 촥 켜줄 거예요. 와. 다음에 잠깐만. 와, 가봐야 되겠다. 가봤어? 약간 집콕 쪽 같아. 방에 있는 거 좋아하는 거 같아. 돌아다니 좋아합니까? 오, 그렇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빨리 스무 살만 돼봐라 뭐 이겁니까? 막 돌아다닐 거다. 오케이, 좋습니다. 많이 돌아다니세요. 자, 그 다음에서 다음 대화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보이와 거울의 대화입니다. 보이가 뭐래요? I wonder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 Waiting in line. I wonder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 Okay, 그랬더니 거리 뭐래요? They are waiting to get into the new bakery there. They are waiting to get into the new bakery there. 맞습니까? 뭐 성심당 뭐 이런 데인가? Okay, 그랬더니 보이가 뭐래요? Why? Is it famous? 그랬더니 거리 It was on a TV program.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이가 Really? We should try their bread then. 그랬더니 거리 Sure. 대화가 끝나고 나서 뭔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거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자, 일단 광팬이 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over there. 뭐 I wonder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waiting. 요렇게 표시하겠죠. 인 라인 줄 서서 기다리다 wait in line 이라는 표현 줄 서서 기다리다 wait in line 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they are waiting 뭐 여기에 waiting 둘 중 뭐냐 재미없나 그 다음에 to get into the new bakery there to get 그니까 뭐 하는 to 두냐 명형부 중에 뭐냐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get into 한 단어로 하면 좀 어색하긴 한데 가능은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is it famous? 오케이 okay, why 뒤에 생략된 말이 뭐냐? it에 대한 얘기 넷 중 뭐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넷 중 뭐냐? it was on a TV program
오케이. 뭐 골목 식당인가? Really? We should try their bread then. 뭐 텐에 대한 얘기 할 것 같죠? 네. Sure. Why no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onder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뭐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나한테 말 좀 해달라. Tell me. 내가 너한테 물어봐도 될까? Can I ask you? 뒤에 뭐 주의? 어순주의. 됐습니까? 그래서 직접 묻고 싶어. 그렇죠? 기다리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은 왜 저렇게 많은 거야? Why? Are the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 하고 물음표. Why are there so many people?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야? 라고 직접 묻는 건 Why are there죠? 됐습니까? 어순주의 해주시고요. 그냥 이것만 달달 외울 게 아니고 이 앞에 I wonder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달달달달달 머리 텅텅 비우고 외운 친구들을 대비해서 I wonder를 빼고 이 자리에 알맞은 걸 골라라 할 수 있겠죠. 그때는 I wonder가 없다면 Why are the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 물음표 됐습니까? 어순주의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거 뭐 waiting은 일단 둘 중 뭐고 현재 문사죠. 그러면 요런 일이 생겼단 말이죠.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줄 서서 기다리는 중인. 됐습니까? 그 말은 여기에 waiting하고 people 사이에 뭔 일 생겼다? Are. 그렇죠. Who are, that are가 왜 생겼었다?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I wonder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are waiting in line. 기다리고 있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은지 궁금해. 이거는 몇 과 문법입니까? 3과 문법이었습니다. 분사의 명사 수식. 여기에 waiting 말고 다른 형태는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있는 이 waiting도 똑같이 뭡니까? 현재 분사. 얘도 현재 분사. 근데 하는 일은 달라요. 위에 waiting in line은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고요. 밑에 있는 형용사는 비동사랑 합쳐서 현재 진행형이란 시제를 만들고 있는 현재 분사죠. 기다리는 중이다. 그 다음에 일단 명형부 중에서 뭐고 부사적용법이고 그러면 1, 2, 3, 4 중에서 뭐 뭐뭐하기 위하여니까 여기다가 in order, so as를 쓸 수 있는 들어가기 위하여 in order to get into the new bakery there. 저기에 있는 새 빵집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새 빵집? 새 빵집인데 벌써 유명해졌나? 오케이. 그래서 get into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다? enter. 됐습니까? enter into에선 절대로 안 된다. enter는 타동사다. enter the new bakery there. They are waiting to get into. They are waiting in order to enter the new bakery there. 저기에 있는 새 빵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They are waiting in line. They are waiting in line to get into the new bakery there. 오케이. 그래서 why 뒤에는 무슨 뭐가 생겼댔어? Why? Why are they waiting to get into the new bakery there? Why are they waiting? 요 정도만 해도 되겠죠. Why are they waiting? 여기는 are they라는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 Why are they waiting? 왜 기다리고 있어? 왜 대기번호 받고 있어? Why are they waiting? 왜 waiting number 받고 기다리고 있어? Why are they waiting? 그래서 it은 당연히 몇 번째 배운 이시고 그래서 인칭 대명사고 그렇다면 뭐 대신 왔다? The bakery. Is the bakery famous? 유명하니? Famous. 유명하니까 잘 알려지니죠? 네. 그러면 famous하고 같은 말은? Well known. 됐습니까? Is it well known? 잘 알려져 있어? Is it famous? Is the bakery well known? 유명해? Yes, it was on TV. 당연히 이시고 The Bakery. Yes, The Bakery was on TV program. On a TV program. 인칭 대명사고 The Bakery was on a TV program. TV 프로에 나왔어. 오케이, TV 프로에 나왔는데 뭐 주방 뒤져봤는데 막 더럽다고 막 혼났고 이랬던 거 아닐까?
됐습니까? 메뉴 막 줄이라고 그러고 막. Really? 정말? Really? Really? Was it on a TV program? 정말 TV 프로그램 나왔어? We should try. 우리는 여기에 try의 뜻은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여 뒤에 굳이 it을 넣겠다면 어떤 꼬라지? Eating의 뜻으로 들어가 있죠. We should try eating their bread. 됐습니까? We should try eating their bread. 자, 일단 then의 뜻은 셋 중 뭐고? 그렇다면이죠. 그렇죠? If so죠. 원래 위치는 요 앞일 텐데 if so고요. 그러면 if then을 더 풀면 if it was on a TV program. 만약 그게 TV에 나왔었다면 we should try their bread if it was on a TV program. TV 나왔으면 한번 먹어봐야지. We should try their bread if it was on a TV program. TV에 나왔었다면 한번 먹어봐야지. 여러분들은 어때요? 뭐 이런 맛집이 있어서 막 줄이 막 길어갖고 한 2시간 기다려야 된대. 어떡합니까? 딴 데 간다. 또 주인은 딴 데 갑니까? 어. 또 유현이는 어때? 딴 데 갑니까? 다수결이야. 너는 다수결이야. 딴 데 갑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2시간 기다렸는데 빵이 다 됐대. 저봐 멱살 잡고 싶죠. 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ure 물론이지. Sure we should try their bread. 이 말이죠. 먹어봐야 되겠지. 그럼 대화 끝난 다음에 애들은 뭐 할 거다? They will wait in line in order to get into the bakery. 됐습니까? 줄 서서 기다리겠죠. 됐습니까? They will wait in line in order to get into the bakery.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설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 파악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와 걸의 대화고요. 어떤 유명한 빵집이 오픈했다는 건 보이가 알아, 걸이 알아? 걸이 알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 다음에 뭐 유명하고요. 유명한 이유, 유명해진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Because it was on a TV program.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대화 끝난 다음 애들은 줄 서서 기다리다가 빵 먹어볼 거다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뭐 헷갈릴 만한 것은 크게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대화 끝난 다음에 애들 이제 생선 회를 먹고 뭐 이러진 않겠죠. 재밌겠다. 라면 먹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럼 빵이겠죠. 뭐 베이커리니까. 베이커리에서 뭐 만드는지 다 알고. 됐습니까? 자, 그 외에 뭐 표현적 특징으로 봤을 때는 저 포이가 궁금한 점을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됐네요. 플래스 카드로 봅시다. 자, 보이가 얘기했더라? 거리 얘기했더라? 보이. 모르네, 보이잖아. 그래서 저기 좀 봐라. Look over there. 난 궁금해. I wonder. 그렇죠. 왜 들이 있는지. 왜 뭐뭐 들이 있는지. 그래서 Why? 왜 뭐뭐 들이 있는지라고 했는데요. Why? There are. 어떤 many people? So many people.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왜 사람들 많은지 궁금해. I wonder why there are so many people. people은 people인데 뭐 하고 있는 중인? Waiting in line. Waiting in line 하고 있는 중인. Who are many people? Who are waiting in line? 그 다음에 어순주의. 그러니까 직접 묻고 싶다. Why are there so many people waiting in lin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이가 얘기해줘, 거리 얘기해줘. 거리 얘기해줘. 그래서 그들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 하기 위하여 라는 말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거리 얘기합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They are waiting.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그래서 뭐 하기 위하여? Into the new bakery. 저기에 있는 there 됐습니까? Which is there. They are waiting to get into the. They are waiting
in order to enter the new bakery t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얘가 물음표 짧게 뭐 의문사 하나 붙이고 물음표 하나 짧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어떻니? 라고 물어보죠. 그것은 어떻니? 그것은 유명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y? Is it famous?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Why? To get into the bakery. Why are they waiting to get into the bakery? 왜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 Is it famous? Is the bakery famous? 됐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yes야, no야? Yes. yes고. 그 다음에 그 famous한 이유가 나오죠? 무슨 시제였더라? 그건? 현재 막 나오고 있습니까? TV에? TV에 나왔던 거 언제야? 과거잖아. 전치사 뭐가 들어가더라? on 들어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하는 말이 오케이. 이거 잠깐 보이가 얘기하나? 거리 얘기하나? 거리 얘기하죠. 그래서 yes. It was where? On a TV program. Yes, the bakery was on a TV program. 됐습니까? Why is it famous? Because it was on a TV progra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다음에 하는 말은 우리는 그렇다면 먹어봐야만 된다 라는 말 나오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really try their bread then. 됐습니까? 댄이 뭐 대신 왔다고요? If so. 좀 더 길게 만약 그게 TV 프로그램에 나왔었다면 먹어봐야지. If it was on a TV program. 좀 더 학교에서 진도 다 나갔다며. 됐습니까? We should try their bread. We should try eating their bread if it was on a TV program. 만약 그게 TV에 나왔었다면 if it was on a TV program. 그랬더니 뭐 대답은 보이가 해요? 거리 해요? 거리 하죠. 됐습니까? 아주 짧게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Sure. 됐습니까? Sure, we should try their brea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지금까지는 가장 중요한 게 I wonder 간접 의문이었어. 됐습니까? 이번엔 뭐겠어? 좀 더 설명해 달라. Explain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오케이. 워먼과 맨, 어른 남성과 어른 여성의 대화입니다. 일단 워먼이 뭐라 그래요? Excuse me, I would like to borrow. I'd like to borrow an audio guide. I'd like to borrow an audio guide. I'd like to borrow an audio guide. Excuse me, I'd like to borrow an audio guide. 했더니 매니 Here you are. 그래서 그거 사용하는 방법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렇죠. Could you explain how to us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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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Benny, sure. This button and it will tell you what to do. 됐습니까? It will tell you what to do. 오케이. 자 그래서 광팬이 칠해보겠습니다. 일단 excuse me. 할 거고요.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문장 기호가 이게 아니고 딴 게 있으면 전혀 다른 뜻이라 그랬죠. 됐습니까? 그 조심하라겠고요. 그 다음에 I'd like 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 borrow 셋 중 뭔지 됐습니까? I'd like to borrow an audio guide. 그 다음에 here you are 대신 쓸 수 있는 거 here you are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이런 뜻이죠. 상대방이 요구한 물건을 내어줄 때 하는 말.
있는가? Here you are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뭐가 있는가? 오케이, 그 다음에 Could you explain? Could you tell me? 해도 되겠죠? Could you tell me how to use it? 됐습니까? Can I ask you how to use it? 다 똑같네요. 됐습니까? Can I ask you how to use it? Could you explain how to use it? Can you tell me how to use it? I'm wondering how to use it. I wonder how to use it. I wonder how to use it. Could you explain how to use it? 자, 그래서 how to use 뭐 이까지 갈까요? How to use it.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가? 됐습니까? 자, how to use it 속에 들어있는 문법은 뭐? 의문사 플러스 to do죠. 의문사 플러스 to do를 뭔가 다른 걸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문법하면서 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방법 설명해야 되니까 이어지는 문장이 당연히 명령문인 거죠. 됐습니까? 이거 하세요.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이거 보면 명령문 플러스 명령문 플러스 and죠. 명령문 플러스 and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잖아. 그쵸? 됐습니까? 명령문 플러스 and에서 and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더라? 그러면이라고 했죠. 그러면. 됐습니까? and의 뜻은 그러면이 될 수밖에. 그리고 아니고 그러면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명령문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우리 명령문 플러스 and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있죠. 그쵸? 뭐 it은 다 알 거고 그 다음에 what to do 겠죠. 됐습니까? Press this button and it will tell you what to do. 됐습니까? 자, 그럼 excuse m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뜻이다? 실례합니다 라고 상대방에게 뭐 할 때 쓴다? 실례합니다라는 말을 언제 하겠어요? 부탁할 때 쓰겠죠. 됐습니까? 실례합니다. Excuse me. 그리고 절대로 여기 뒤에 뭐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있으면 안 된다. 왜? Excuse me는 무슨 뜻이다? 뭐라고요? 라는 뜻이라 했어. 다시 말해주세요. 못 들었어요. Excuse me. 됐습니까? 반드시 여기는 뭐라고요 할 일이 없습니다. 앞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뭘 뭐라고요야 갑자기. 그러니까 실례합니다 해야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to borrow는 borrowing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그래서 I'd like는 뭐하고 똑같다? I want하고 똑같다. 그럼 borrowing 되겠냐? 안 돼요. 됐습니까? like만 보면 안 된다고 했어. I'd like는 I would like라 했고 would like는 want하고 똑같은 문법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난 빌리고 싶다. I want to borrow. I'd like to borrow. 됐습니까? borrow하고 같은 말 R로 시작했어? L로 시작했어? 그게 뭔데? rent였죠. I'd like to rent on audio guide. 됐습니까? 이 자리에 랜드가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실례합니다. 나는 빌려주고 싶어요. 이건 안 되겠죠. 됐습니까? 빌리고 싶어요. 오케이. 자, here you are는 여기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겠다? here they are, here it is. Here it is. 그렇죠. here it is 해야 되겠죠. 내주는 물건이 단수니까 여기 있어요. here it is. Here you are. Could you explain? 자, 이 과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표현은 뭐 요청하기? 설명 요청하기.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많이 얘기해서 벌써. 됐습니까? Can I ask you how to use it? Tell me how to use it. 마침표. Can you tell me how to use it? 그치? 됐습니까? Can you explain how to use it? 자, 그래서 how to use it을 보고 뭐, 뭐야 의문사 플러스 to do라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how I can이 좋을 것 같아요. I can use it. 그리고 물음표 아 could니까 맞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Could you explain how I can use it?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또 뭐라 그래?
간접 의문문이죠. 그래서 could you explain이 없다면 뭐라고 요청했어야 된다? How can I use it? 그렇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could you explain how to use it? How can I use it? 같은 표현이 된다. 어순주의. 물론이죠. Sure, 뒤에 생략하면 Sure, I can explain how to use it. 됐습니까? Sure, I can 이 생겼죠. 물론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Sure, I can explain how to use it. Sure, I can explain how to use it. Press this button. 버튼 누르세요. And 그러면 it'll tell you what to do. 오케이, 그래서 it은 당연히 뭐 대신 왔다? D 오디오 가이드 대신 왔겠죠 뭐. 그래서 인칭 대명사다. And the audio guide will tell you what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what to do 뭐로 바꿀 수 있다? It will tell you what you should do. 네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를 너한테 말. It will tell you what you should do. The audio, press this button and the audio guide will tell you what you should do.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tell you 말해줄 겁니다. 또 what you should do 또 간접 의문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명령문 end니까 그렇죠?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렇죠? if 그럼 주어 동사 써야 그렇지. 주어 동사 써야 되니까 if you press this button it will tell you what to do. 만약 이 버튼을 누르신다면 it will tell you what to do.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 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막 한국말로 막 말해 줘. 그럼 최소한 뭐는 가르쳐 줘야 되겠어. 언어 전환하는 건 바꿔 알려 줘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이 버튼 누르고 나서 뭐 랭귀지 선택하세요. 잉글리시로. 그런 다음에 이 버튼 누르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먼과 맨의 대화고요. 장소는 어떤 관광지겠죠. 그렇죠? 뭐 박물관일 수도 있고요. 그런 곳에 오디오 가이드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스마트폰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바로 하지 않죠. 그냥 어디 가면 앱을 깔라 그럽니다. 그렇죠? 앱을 깔면 앱을 깔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QR코드 찍어봐라 이러면 뭐 설명 나오고 뭐 이러죠. 뭐 VR도 나올 수 연동시킬 수 있고 뭐 여러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뭐 VR도 되고 뭐 AR도 되고 그렇죠? AR은 또 뭐 어떤 거예요? AR은 어떤 이제 뭐야 현실이 현실 카메라에 이렇게 뭐 이 모습이 보이면서 거기에 뭔가 추가적인 뭔가 3D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뭔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런 걸 보고 AR이라 그러죠. Augmented Reality라 그러죠. 강화현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한 번씩 해봤습니까? 아직 안 해봤습니까? 촌놈들. 자, 그래서 어떤 관광지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워머는 관광객이 투어리스트겠죠. 그렇죠? 관광객이 뭐다? 투어리스트. 그 다음에 맨은 가이드나 직원이겠죠. 박물관 같은 곳의 직원일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은 워머니 투어리스트인데 놀러와서 구경 왔는데 뭐하고 싶어하고 바로 on 오디오 가이드 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마침 오디오 가이드가 있어서 주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사용 방법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남자가 가르쳐 오고 있는데 뭐 하면 뭐 하게 된다? 버튼 누르면 뭘 할지를 말로 알려줄 거다 라고 오디오 가이드답게 됐습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뭐 경복궁 같은 데 가면 들어가는데 뭐 이거 오디오 가이드 빌려가세요 뭐 이렇게 안내문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앱으로 다 대체되니까 그런 건 잘 안 보이더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볼 건데요. 뭐 다 머릿속에 들어갔나? 뭔 얘기하고 나서 뭔 얘기하고 그래서 신뢰하고 빌린다고 빌리고 싶다 했으니까 물건 내줄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쓸 줄 몰라서 추가 설명 요청하고요. 거기에서 누르면 설명해 줄 거야. 됐습니까? 뭐 크게 복잡하지 않은 대화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대화로 가겠습니다. 듣고 말하기 Listen and speak to고요. 워먼이 먼저 얘기하냐? 매니 얘기하냐?
워먼이 뭐일 것 같으니까? 투어리스트 같은 건가? 실례합니다 이러죠. 누가 실례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뭐 하고 싶다? 빌리고 싶대죠. 그쵸. 오디오 가이드를. 오케이. 그래서 실례합니다. 스미 나는 빌리고 싶어요. Borrow on audio guide. 됐습니까? I'd like to borrow on audio guide. 자 다음 문장은 여기 있습니다. 인데 it이 있어요. day가 있어요. you가 있어요. you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Here you are. Here you are 또는 here it i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제 뭐 다음은 요청합니다. 뭐 요청입니까? 설명 요청이죠. 좀 공손하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can you, would you, 아니죠, can you, will you 보다는 would you, could you가 있을 거고요. 그 중에 C로 시작하는 거 could you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당신은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Could you explain?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How to use it? How to use it? 대신 쓸 수 있는 게 could you explain? Can use it? 어순주의. 됐습니까? 직접 묻고 싶었으면 How can I use it? 이렇게 물었겠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How can I use it? Could you explain how I can use it? How to use it? 됐습니까? 그랬더니 물론이죠. 누르세요. 그러면 뭐 할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물론이죠. Sure. 뭐 해라? Press 해라. 무엇을? This button. 그러면 And it will tell you what to do. 됐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해야 할지 what to do를 tell you 해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if 넣으면 if you press this button and 있으면 안 되죠. It will tell you what to do. If you press this button, it will tell you what to do는 명령문 플러스 and press this button and it will tell you what to do. 그래서 what to do는 it will tell you what you should do. 됐습니까? 당 투어리스트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줘야죠. 됐습니까? 말하는 사람인 직원이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건 아니죠. It will tell you what you should do. 됐습니까? 오케이. Okay. I 해야 될지 you 해야 될지 헷갈립니까? 내용을 잘 생각하면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줄 겁니다. What you should do. It will tell you what you should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세한 설명 요청하기 위해서 could you explain 의문사 to do고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도 자세한 설명 요청하겠죠. 자, 보이와 거리 대화합니다.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보이가 뭐래요? Are you going somewhere this summer? 아, 그죠. Are you going somewhere this summer? 그랬더니 거리 going to 제주도 to walk along the 제주 올레 트레일. I'm going to Jeju to walk along the Jeju Ole Trail. 뭐 어디다가 밑줄 긋겠다, 뭐 어디에다가 광팬이 칠하겠다, 다 보이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가 보이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래요? The Jeju Ole Trail. More. 그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What that is. 됐습니까? What it is 하든지 What that is. What it is. 아무래도 what it is 일 것 같아. 맞나요? 한번 확인해 줄래요? What that is 맞아요? What that is. What that is. 왜? 뭐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거리 It's a long hiking path around 제주도. 아유, 좀 더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뭐 여기 나오네. It's a long hiking path. 그랬더니 보이가 Oh, I see. I hope you enjoy your tri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광펜 칠할 거 Are you going somewhere this summer?에는 뭐 할 것 같아? 오케이. 요거 시제가 뭐죠? 그런데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some 하고 뭐 요거 하고 됐습니까? Are you going somewhere this summer? 됐습니까? 오케이. This summer 때문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this summer 때문에 are you going이 그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네. Okay, 만약에 얘가 없으면 다른 질문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더 길게 원래는 표현할 수 있었죠. 표현해야 됐었죠, 옛날에는. 그쵸? 옛날에 여러분의 지식으로는 이거 좀 길게 표현해야 되는데, 근데 그 얘기 하고 나서, 그 얘기 듣고 나서 이렇게 짧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m going to 제주도 to walk along the 제주 올레 트레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됐습니까? I'm going to 제주도. 오케이, 그 다음에 to walk along 뭐 셋 중 뭐냐? 뭐 뻔하죠? 됐습니까? 뭐 to가 연달아 막 나오네요. 그쵸? 똑같이 생겼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트레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트레일 이건 이제 여기에 대문자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고유명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지만 트레일이라는 단어는 의미상으로 P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죠. 네. 이게 재미없어. 그렇습니까? Okay, the 제주 올레 트레일. Could you explain what that is?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뭐 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모태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t's a long hiking path around 제주도. 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이 ing 둘 중 뭐냐 됐습니까? path 대신 쓸 수 있는 단어가 뭐냐. 오케이. 그 다음에 여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죠? 됐습니까? 네. Oh, I see. I hope you enjoy your trip. 오케이.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원래 you하고 enjoy하고 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 없애도 된다 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you가 enjoy하는 거 언제 할 일이야? 미래 할 일이죠. 그렇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are you going somewhere this summer의 뜻은 해석하면 너는 올 여름에 어디에 갈 예정이니. 그렇죠. 뭐 묻기? 계획 묻기죠. 그렇죠. 근데 무슨 시제로 물어봤어? 현재 진행형 시제로. 현재 진행형은 원래 진행 중인 동작을 묻는 거죠. 원래 원칙상. 그렇죠. 만약에 this summer가 없었으면 are you going somewhere만 남을 거고 그건 무슨 뜻이야? 너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니. 그렇습니까? 근데 this summe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뭐예요? 미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는 중이니가 아니고 갈 계획이니고요.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 어떻게 표현해야 됐었다? Are you going to go somewhere this summer였죠. Are you planning to go였죠. 원래는 Are you planning to go? Are you going to go? 됐습니까? 뭐 묻기? 계획 묻기. 됐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 이 부분만 해석하면 너는 가는 중이니야. 됐습니까? 그런데 this summer 때문에 갈 계획이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sum하고 물음표 하면 당연히 얘가 어떤 대답할 걸로 기대하고 y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의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는 뭐 이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뭐 여름 되면 다들 뭐 휴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 다 휴가를 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딘가 갈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Are you going somewhere this summer? 올여름 어디 갈 계획이니? 자, 밑에도 연달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I'm going to 제주도는 원래는 무슨 뜻이다? 나는 제주도에 현재 가고 있는 중이다. 인데 어차피 위에서 계획을 물어봤으니까 I'm going to 제주도의 뜻은 나는 제주도에 갈 계획이다. 자,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하면 좀 더 어떤 느낌이다? 그렇죠. 계획이 다 세워진 경우에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I'm going to go 제주도. 난 제주도 갈 계획이야. 모든 계획 다 끝났다. 됐습니까? 계획된 미래는 어떤 시제로 표현 가능하다? 현재 진행형.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to 제주도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to walk along the 제주 올레 트레일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무슨 용법이고 부사적 용법이고 그 중에서도 의도죠. 의도. 제주도로에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의도가
제주 올레길을 따라서 걷기 위하여 제주도로 갈 계획 중이다. 그러니까 Okay, I'm going to 제주도. 난 제주도 갈 계획이야. To walk along the 제주 올레 trail. 제주 올레길을 따라 걷기 위하여. In order to so as to 줘. In order to walk along. So as to walk along the 제주 올레 trail. 트레일은 같은 말이 여러분들이 다 공개했던 패스의 의미인데 여기에 패스를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명사니까? 고유명사니까. 됐습니까? 의미적으로는 패스의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또 제주 올레 트레일? 제주 올레 트레일이 뭔데? 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요청하기? 설명 요청하기. 됐습니까? Could you explain? Can you tell me? I wonder what that is. 됐습니까? 이런 것들. Can I ask you what that is? 그 다음에 여기에 what that is. What is that?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모순주의.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1이나 중2였으면 더 제주 올레 트레일 What is that? 이랬겠죠. 됐습니까? 근데 could you explain what that is? 했습니다. That은 뭘 잡아갔다? 더 제주 올레 트레일. Could you explain what the 제주 올레 트레일 is? what the 제주 올레 트레일 is? What the 뒤에는 뭐가 딴 게 와야 될 것 같지 않나? What the 제주 올레 트레일 is? What the 뒤에 제주 올레 트레일이 딱이죠. 뭐. 뭔 생각하는 거야? 됐습니까? Okay. 그래서 계속해서 더 제주 올레 트레일을 잡아오고 있습니다. 더 제주 올레 트레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몰랐던 분이 있다면 이 문장을 통해서 제주 올레 길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더 제주 올레 트레일 is a long hiking path around 제주도. 됐습니까? 그래서 제주 올레 길은 어떤 뭐다 제주도를 둘러싸고 있는 긴 하이킹 길이다. 뭐 하이킹은 걸어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하이킹은 둘 중 뭐다? 동명사죠. 됐습니까? 길이 하이킹을 하고 있는 중에 나를 빠지고 하이킹 하고 하는 것을 위한 패스죠. 동명사다. 거기까지 갔냐? 이제 도망가고 싶었네. 됐습니까? 동명사. 패스는 같은 말 트레일이 있고요. 하이킹 트레일. Around. 그래서 around하고 제주도 사이에는 which is. 그러니까 The 제주 올레 trail is a long hiking trail which is around 제주도. 제주도를 둘러싸고 있는 긴 hiking 뭐 산책로야. 됐습니까? Oh, I see. 상대방이 설명해줘서 알았으니까 I see고요. I hope that you will enjoy your trip. 그래서 I hope that은 뭐 말하기? 바람 말하기. 됐습니까? 옛날에 배운 적 있죠. I hope. 자, 그 다음에 이제 hope 같은 경우에 hope A to do도 되기 때문에 I hope you to enjoy. 뭐 이것도 가능합니다. I hope you to enjoy. 됐습니까? 선생님, 이게 뭐 사역동사라서 to가 못 온 거 아닙니까? 아, 지금은 대절이야. 사역동사 이런 거 아니야. I hope that you will enjoy. 오케이. 그래서 I hope 뒤에는 원래는 미래 시제를 써야 되지만 이와 같이 무슨 시제를 사용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그래서 빨리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보면 대화 내용파. 그래서 제주도에 갈 계획하고 있는 애는 보이야 거리야? 거리죠. 거리 제주도로 언제 갈 계획인데? 이번 This summer에. 그렇죠. 왜 가는데? 제주 올레길을 to go walk around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보이는 제주 올레길이 뭔지 모르죠. 네. 그래서 뭘 요청하고 있고? 설명. 요청하고 있고. 그래서 어디를 둘러싸고 있는? 제주도를 둘러싸고 있는 긴 하이킹 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즐기기 바란다.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행 가려는 거리야, 걸. 됐습니까? 보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시작은 누가 해? 거리. 거리 하죠.
보이가 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보이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가는 중이니? Are you going? Are you going? Where? Somewhere. 언제? This summer. 그래서 this summer 때문에 계획된 게 있냐라고 묻는 진행형이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원래였으면 Are you going to go somewhere? 라 했어. 오케이. 그랬더니 얘가 I am going 이러고 있죠. I am going to 제주도. Why? To walk along 나오죠. 그러니까 나는 제주도 갈 계획이야. I'm going to 오케이. Where? To walk along the 제주 올레 트레일. 얘가 알 수 없는 말. 보이가 거리 누가 몰라? 보이가 모르죠. 됐습니까? I'm going to 제주도. 원래는 I am going to go to 제주도라 했어. 됐습니까? In order to walk along. Along 따라가다. 다음 문장은 보이가 너는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그게 뭔지. 됐습니까? 어순주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또 제주 올레 트레일 너는 설명해 줄 수 있겠니? Could you explain? 저게 뭔지? What that is? 됐습니까? Could you explain what that is? 됐습니까? 저게 뭔지? What 제주 올레 트레일 is? 오케이. 그랬더니 시작은 that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그것은 긴 hiking path다. 어디를 둘러싸고 있는? 제주도를 둘러싸고 있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네요. 그래서 it's a long hiking path around 제주도. 됐습니까? 그래서 the 제주 올레 trail is a long hiking path around 제주도. 자전거 타고 갈 수? 없을 가능성이 있겠죠. 걸어가야 되겠죠. Walk along이고요. 그러니까 차 타고 갈 수 없죠. 그건 차 타고 가는 게 무슨 하이킹입니까? 차 타고는 못 갑니다. 그렇습니까? 걸어가거나 또는 뭐 자전거 정도는 허용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이 설명해줘서 알겠으니까 Oh, I see. 그 다음에 바람 말하기 I hope you enjoy your trip to 제주도. 됐습니까? I hope you enjoy your trip to 제주도. 제주도로의 여행을 enjoy 하길 바라. I hope you enjoy your trip to 제주도.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케이. 자, 좀 익혀 오시고요. 빈칸도 좀 채워갖고 오시고요. 숙제들 좀 해오세요.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